개콘 정승원입니다. 이 코너는요, 개콘 유일의 리얼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여기 계신 세 분께는 그냥 앉아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죠? 예. 네. 내용 모르시고요. 네. 주제가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주제부터 보시죠. 자기야, 자기야, 화났어? 자기야, 나보고 화 풀어. 잘 봐. 계란, 핫도그, 호떡. 우리 헤어져. 아, 이런 식상한 멘트로는요, 화를 풀어주기는커녕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예요. 화를 풀어줄 때도 재치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재치 전문가들, 웃음 전문가들, 우리 개그맨들은 과연 어떤 재미난 멘트로 화를 풀어줄까요? 먼저 우리 개그맨 김정은 씨입니다. 자세히 보지 마세요. 봐도 몰라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개그 콘서트에 뭐 이상훈 씨라든지 유민상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굳이 얘가 앉아 있을까요? 그들보다 웃기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그렇다면! 유민상보다 웃긴 개그맨? 김정우 씨는 어떤 재미난 멘트로 화를 풀어주나요? 예? 빨리 보여주세요! 자기야, 아직도 화 많이 났어? 지금 어디야? 회사? 그럼 오늘 네가 회사 자연산으로. 김정은 씨는 일반인 중에서도 안 웃긴 일반인이었습니다. 몇 끼냐? 저 세 끼 먹습니다. 됐다. 자, 다음. 와! 우와, 송영길이다! 우와, 송영길 벌써 웃기다! 보기만 해도 웃기다! 자, 여러분, 우리 송영길 씨는요, 데뷔 이후로 8년 동안 개그 콘서트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한 주 쉰 적 있어요. 아, 이 몰골로 용하게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간다고 한 주 쉬셨죠? 그때 대한민국 웃음도 한 주 쉬었습니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치야! 대한민국 웃음을 좌지우지하는 개그맨 송영길 씨다! 어떤 재미난 멘트로 화를 풀어주나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 화 좀 풀어. 아, 이렇게 웃어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배시시. 아. 이제는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말 한번 잘해봐. 저 쉬고 싶어요. 이 코너에서 빼달라고요. 아니, 개그를 몇 년 하셨는데 뭐 쉬겠다는 거예요? 저 8년 했습니다. 8년! 다음 분을 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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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필요까지가 있었나? 개콘 후배 개그맨들의 미래! 개들도 많이 어둡구나. 개콘 대표 미남! 그건 내가 좀 인정할게. 개그맨 정명우 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개그 경력은요, 자그마치 20년입니다. 아니, 16년, 16년. KBS 예능 PD들이 뽑은 2017 예능 블루칩이래요. 블루칩은 블루질 않는구만. 그렇다면 2017 예능 블루칩 개그맨 정명우 씨다! 어떤 재미난 멘트로 화를 풀어주기 전에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동료 개그맨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이분의 개그를 우리는 대기실에서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무대에서 라이브로 보고 싶다! 그래서
개콘 출연진 전원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진짜? 그럴 필요까지 있어. 모든 후배 개그맨들이 선배에게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야, 왜 너까지 나왔냐? 지금 정명훈 씨를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바로 다보시죠.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 앉아 계십니까? 모두 일어나세요! 모두 일어나세요! 모두 전체 기립을 해주세요! 모두 일어나셔야 우리 정명훈 씨의 황금 개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모두 두 손을 배꼽에 갖다 대시고 예를 갖춰주세요. 자, 관객 여러분들 웃을 준비 되셨습니까? 개그맨 여러분들 웃을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개그 대국 20년차 개그맨 정명훈 씨, 넌 어떤 재미나 멘트로 화를 풀어주나요? 아우 참, 아우 이런 일이 있네. 그냥 시키면 되지. 자기야, 화 많이 났어? 화 풀어. 뭐? 화 풀기 싫다고? 그럼 코라도 풀어. 흥! 흥! 아이, 손에 묻었다. 아, 누구라고? 왜? 어? 야, 누가 진짜 때리냐? 개그맨 정승환입니다. 이 코너는요, 개콘 유일의 리얼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여기 계신 세 분께는 그냥 앉아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내용 모르시고요. 네. 네. 주제가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주제부터 보시죠.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거라. 봉투 열렸네. 에이, 아, 이런 식상한 멘트로는요, 세뱃돈을 벌기는커녕 매를 버는 거예요. 세배를 할 때도 재치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재치 선생님들, 웃음 선생님들, 우리 개그맨들은 과연 어떤 재미난 세배를 할까요? 자, 먼저 우리 개그맨 김정훈 씨입니다. 검색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포털 사이트에도 얼굴이 없는 개그맨이 왜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웃기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그렇다면 실력파 개그맨 김재구 씨나 어떤 재미난 세배를 하나요? 예? 빨리 보여주세요.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얼굴이 없고 개콘에선 재미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본 적 있냐? 본 적? 저 등본 띄워봐야지 하는데. 자, 다음. 와! 우와, 송영길이다! 우와, 웃길 수 있겠다! 그냥 봐도 웃음이 난다!
자, 여러분 우리 송영길 씨요. 지난주에 KBS 수목 드라마 김과장을 촬영하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웃음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쉬워서 감동까지 주겠다며 드라마까지 진출한 거예요. 탤런트예요. 아니.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개그맨이요, 개그맨. 아, 개그맨도 하고 탤런트도 하시겠다. 개텔맨이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다면 웃음과 감동의 개텔맨 송영길 씨는 어떤 재미난 세배를 하나요? 여러분, 세배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네배도 받으세요! 아, 송영길 씨는 개텔맨이 아니라 개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개털이에요. 개털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너에서 빼달라고 하기 싫어요. 아니, 개그 면제라시는데 징징 대시는 거예요? 저 8년 했습니다, 8년. 다음 분을 보세요! 우와! 야, 아까부터 옆에 있었는데 왜 그래 갑자기? 개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예, 없어도 잘 돼. 개콘의 역사, 개콘의 십장생! 방금 욕한 거니? 개그맨 정명훈 씨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개그 경력은요 자그마치 20년입니다. 16년.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MC 섭외가 들어왔는데 거절했대요. 개콘에서 여러분께 웃음 드리겠다고. 야,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좀. 아,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도 인정한 개그 대통령! 개그맨 정명훈 씨다! 어떤 재미난 세배를 하기 전에 제가 설날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세요. 아, 왜? 잘 앉아 계신 분들한테 그래. 아. 자, 위대한 개그를 보여주실 정명훈 씨께 일동 3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자, 3배 드리겠습니다. 아유, 하나, 둘, 셋! 나보다 어르신들도 많은데. 자,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거 아시죠? 모두 복 받을 준비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모든 웃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개그 대공이 신재차 개그맨 정명훈 씨는 어떤 재미난 감동의 세배를 하나요? 세뱃돈 만 원씩만 드려도 천만 원이 나가네. 세배를 꼭 웃기게 해야 되나? 아. 그 일단 다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시고요. 앉아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절 받으세요. 네, 절 받으세요. 네, 절. 정승환입니다. 이 코너는요 개콘 유일의 리얼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여기 계신 세 분께는 그냥 앉아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내용 모르시고요. 네. 주제가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주제부터 보시죠.
저기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3만 원. 아이 차비만 좀 빼주세요. 아이씨 오케이 알겠어. 우리 집 미국인데? 뭔 소리야 안 팔아. 아 이런 식상한 멘트로는요 물건값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값을 깎을 때도 재치가 있어야 돼.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재치 박사님들, 웃음 박사님들, 우리 개그맨들은 과연 어떤 재미난 멘트로 물건값을 깎을까요? 자 먼저 우리 김정훈 씨입니다. 어 일반인 아니에요? 개그맨이에요? 그것도 우리 개콘 개그맨들이 뽑은 같이 코너하고 싶은 개그맨 1위예요. 아 그건 개그맨이 그냥 한... 그 재미야! 개그맨 중에 개그맨! 김정훈 씨는 어떤 재미난 멘트로 물건값을 깎나요? 예? 빨리 보셨어요! 아 형이! 아이 좀 깎아주세요! 아 안 돼요? 아 그럼 좀 돌아보고 올게요. 돌아보고 왔어요 형님! 좀 깎아주세요! 김정우 씨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돌아갔어? 부모님이요?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돌아버리구나. 자 다음! 와! 송영길이다! 웃길 수 있겠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기다! 그냥 웃기다! 자 여러분 우리 송영길 씨요 대세들만 찍는다는 소주 광고 모델 출신이에요. 뭐 아이유 씨라든지 서련 씨라든지 신민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한 거예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자면 개콘의 아이유 개그맨 송영길 씨다! 어떤 재미난 멘트로 물건값을 깎을까요? 아, 사장님! 아, 차비 좀 빼주세요! 안 돼요? 아, 그럼 살 좀 빼주세요! 아... 송영길 씨는 개콘의 아이유가 아니라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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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 한숨 쉴 거면 저 이 코에서 빼달라고요. 하기 싫다니까요. 개그 몇 년 하셨어요? 8년 했습니다. 8년. 다음 분을 보세요. 아까부터 옆에 있었는데 왜 그래. 개콘의 작은 거인. 작은데 거인이 어딨니? 여대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 뭐 그건 뭐 어느 정도 그런 거 같더라 야. 어. 개그맨 정명훈 씨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개그 경력은요 자그마치 20년입니다. 아니 16년.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39살 나이 먹도록 결혼 안 한 이유가 난 이미 개그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는 어디서 해야 되냐? 그렇다면 개그와 결혼한 개그 서방님 개그맨 정명훈 씨다. 어떤 재미난 멘트로 물건값을 깎기 전에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그냥 할게 나. 기상천외한 개그를 보여주실 정명훈 씨를 위한 응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부터 응원 시작. 앞에서부터! 우와, 우와. 자, 이제 여러분 모두 일어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개그대공 20년 차 개그맨 정명 시장 어떤 재미난 멘트로 물건값에 깎나요? 너 관객들 피곤하게 지금 뭐 이렇게. 아 참 뭐가 기상천외하다는. 아,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만 흔드세요, 이제 제발. 네. 아 저기요. 아 제발 좀 싸게 해주세요. 아 싸게 해주세요. 아유 오줌 좀 싸게 해주세요. 오줌이 너무. 아유 화장실 어디야? 아 나 아 참. 아. 아유, 아.